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프리고진의 반란 마무리됐는데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지가 않고 이상한데요. 국제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간단치 않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남광규 교수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을 이끄시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자유 수호포럼 이끄시고 계시는데, 자, 프리고진의 뭐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나고 그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 등 북한 등 말하자면 철권 통치에 이게 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자스민 혁명 때도 보니까 한 나라가 자스민 혁명이라니까 전 세계가 자스민 혁명으로 뒤덮었듯이 독재 정치에 어떤 뭐가 뭐 물결이 일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거기까지 좀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사실 제가 뭐 국제 정치한다고 하지만 네. 프리고진 또 용병 군대가 있다는 것도 네. 이번에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아이고 참뭐 그런 부분까지도 저도 뭐 챙기지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 발생하고 물론 하루 만에 이게 무마됐지만 일단은 나타난 걸로 봐가지고는 뭐 푸틴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반역이라기보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한 국방부 장관 또이 양반이 보니까 뭐 푸틴의 다음 후계자로 또 많이 얘기된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로 일단은 이제 보도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 지금 전쟁 중인데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을 가세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이 푸틴 글쎄요 이게 얼마나 갈까요? 상당히 그 푸틴으로서는 정말 그 우크라이나의 반격보다 더 강한 어떤 상처를 줬다 그렇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저게 전쟁 수행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번 사태를 보니까 일단 뭐 젤렌스키가 더뭐 예를 들면 자신감을 얻어서 이러면 그렇죠. 미국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뭔가 모종 야 이거 러시아가 심상치 않다. 이 지금 이참에 어떻게 젤렌스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어떻게 좀뭐 말하자면 무너뜨린다고 그럴까요? 저 고르바초프 시절처럼. 그게 참 이게 참 러시아는 참 이게 난감하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전쟁 초기에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사실상 실패한 전쟁이 됐잖아요. 거기다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군대가 약한가, 그러게요. 또뭐 지휘 체계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더구나 이번 사태까지 겹치게 됐기 때문에 아 푸틴 상당히 더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되면 향후 러시아 내부에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는 철권 통치에 꼼짝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군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쿠데타 움직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죠. 지금 뭐 여실히 그 푸틴의 지금 뭐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또 하나 이제 앞서 우리 저이 박사님께서 이번 사태가 이제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부분 보셨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확대 해석하기는 좀 무리인 것 아, 같고 그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약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중국이 또 연합하는 것은 미국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너무 의외로 약한 그 국가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과연 러시아 중국이 뭐좀 합친다고 저러 뭐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조금 러시아가 과연 얼마만큼 중국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계속 푸틴을 지지해주고 또 우크라이나의 2개의 또 러시아 공국에 대한 그좀뭐 외교적 승인도 했잖아요.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푸틴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러시아 내부가 어찌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북한 김정은으로서도 뭐 뒷맛이 안 좋죠. 뒷맛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도 야 내부에 나도 저런 저 그럴 배신할 수도 놈이 있겠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뜨끔한 것도 저런 있겠죠.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래도 독재자들은 자기 내부도 한번 또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뭔가 뒷맛이 안 좋죠, 이거. 네. 아니, 역대 독재자들 보면 마지막 최후에 그 내부의 어떤 반란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예. 네. 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기 이제 때문에. 더구나 전쟁을 수행하다가 네. 예상대로 안 되고 완전히 그 의외의 상황으로 진행돼가지고 네.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오히려 쫓기는 듯한 형상을 보이니까 네. 당연히 내부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전쟁 수행 주체인 푸틴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네. 여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이제 이번에 어찌 보면 엘리트 그룹 내에서 어떤 약간의 이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예. 아, 중국은 조금 전에 교수님이 중국에 뭐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지금 시진핑의 독재 체제 이건 굳건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뭐 워낙에 이제 공산당이란 거대한 조직이 네. 그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중국 내에서 그뭐 공산당이나 이런 부분에 조직적으로 할수 있는 대안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이 뭐 상당히 그뭐 굳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러나 이제 사실 뭐 중국도 지금 계속 미국이 조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뭐 중국을 포위하는 국제적 연대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중국 자체가 이게 두 가지 이제 미국과의 경쟁하다 문제 국방 쪽 네. 부담 들어가는 거하고 또 하나 경제를 계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네. 그 중국과 같은 편을 들고 있는 사람 국가들에 대한 또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부담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진핑의 리더십도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지금 예. 우주 경쟁까지 지금 미국하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우주경제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뭐라자면 과학 기술력 이런 거는 미국이 많이 앞서 있는데 군사력. 아니죠. 아직 그 원천 기술이나 네. 기본적인 것은 이제 미국이 강하고 네. 중국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미술을 좀 약간 어떤 걸까요? 복사하거나 도용했거나 네. 뭐 이런 걸 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물론 뭐 중국도 많이 발전했죠. 네. 그러나 아직 뭐 미국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뭐 이 박사님 막한두달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과거 냉전 시기에 미소가 네. 군비 경쟁하다가 소련이 무너진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도 지금 좀 자기 그 어떤 경제 상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죠. 네. 후진타오가 3년임 시진핑이가 3년임 할때 예. 그 당대회에서 맞아. 후진타오가 약간 불만의 목소리 내다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 이제 자기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예. 상무위원회 그때 포함하지 않아가지고 뭐 예.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후진타오를 추종하는 세력이 지금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후진타오는 이제 꿈틀 아무래도 이제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세력이 좀 일단은 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하, 예. 후진타오가 일단은 뭐 오래전에 이제 사실상 이제 최고 지도에서 은퇴했고 네. 연노하고 또 지금 워낙에 시진핑이 자기 세력 중심으로 네. 재편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뭐좀뭐 위협적인 뭐 인물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아. 어떤 중국 내에 뭐 시진핑에 대한 도전 이런 것보다는 말 그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총체적인 국력을 갖고 있느냐. 예. 특히 이제 국방력 경쟁에서 네. 어느 정도 미국에게 좀 따라붙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제 중국이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는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은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중국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가랭이 찢어질 수 있다는 예, 그랬을 얘기죠. 때는 아직은 중국이 그런 능력까지 되지 않을 거다. 예. 중국 내부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또 사실 급한데 예. 그런 다른 국가까지에 중국이 지원을 하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토탈 그 국력이 있느냐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남광규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중국의 국력 얘기 마지막에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은 중국의 국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대주의에 쩔어 있고 싱하이밍한테 이재명이가 가서 이저 굴욕적인 모습도 보여줬는데 중국의 국력하고 미국의 국력을 뭐 경제력은 뭐 어느 정도 뭐 절반 이상 따라왔다고 보죠. 각종 수치가 뭐 미국의 경제력의 한 7, 80% 이상은 따라왔어요. 언젠가는 추월할 것이다. 이것도 뭐 분석이 그런 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력은요. 근데 그게 경제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 그 GDP 무슨 뭐 단순 수출량 뭐 단순 경상수지 뭐 이런 걸로 저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인프라, 그 밑에 저변 이제 이게 그다음에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경제력도 아직까지는 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 군사력 면에서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그 항공모함 숫자만 봐도 미국은 항공모함이 한 13개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한두 개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이제 비밀리에 뭐 숫자가 좀 그렇다고 한 1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국은 이제 공식적인 게두 개예요. 뭐 하나 이번에 건조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세 개라고 칩시다. 그런데 13개하고 두세 개그 숫자에서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요. 이 질이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말하자면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제대로 그 전투기가 막 그냥 막 속전속결로 몇십 대가 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 미국의 항공모함은 이제 마이바흐 한 13대 있는데 중국은 티코 한두 대. 예, 근데 뭐 티코 하나 더 만든다고 뭐 발버둥 치는 요 정도.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요. 각종 그 이제 그 군사적인 수치가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외형적인 거로 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지금 미국의 뭐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봐야 뭐 7, 80%도 못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그게 이제 최근에 그런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데 이 국방비 지출이라는 게 그래요. 금년에 국방비 지출 많이 했다. 이래서 금년에 갑자기 국방력이 확돈쓴 만큼 확 지금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국방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 뭘 어떻게 연구 개발한다.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지출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년에 국방부 지출 이것만 볼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총체적으로 얼마나 지출해 왔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미국의 20, 30년의 국방비 지출 총체 양과 중국의 그 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최근 몇 년, 2, 3년 국방부 지출이 많은 거지, 그거 아니야. 그건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국방력으로 봐서는 미국이 이렇게 분석하는 군사학자들이 많아요. 미국의 군사력과 나머지 나라 전부 다 합친 군사력과가 그냥 비슷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머지 나라 전부는 세계 백몇십 개국 다 그냥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하고 삐까삐까하다. 네, 거기에는 뭐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 독일, 무슨 뭐 북한 뭐다 때려박아도 비슷비슷하다. 종합 국방력이. 그러니까 국방력은 이제 물론 핵이 가장 중요하지만 핵 보유 숫자 가지고도 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핵은 이제 서로 쓸수 없는 거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핵을 서로 못 쓰잖아요. 쓰는 순간 자기가 서로 다 죽으니까. 그럼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이제 국방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이제 그 우방과 이제 동맹 국가의 그 군사 그 협정 내지는 군사 동맹 관계, 그다음에 그 정보,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탱크라도 탱크의 수준 차, 같은 전투기라도 전투기의 수준 차래 이런 건막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주 경쟁까지 중국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가랭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래서 소련이 붕괴됐는데 미국하고 과도한 스타워즈, 그러니까 우주 경쟁까지 하다가요. 지금 중국이 그런 판으로 몰렸다가 그 다음에 제3지대 아시아다 아니 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과대지출을 하기 때문에 수혈이 너무 지금 크다는 얘기죠. 미국은 달러로 풀어요. 달러는 자기네들이 찍어내는 기축통화예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를 넘보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또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고. 자, 이러다 보면 이런데 푸틴의 리더십이 이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한쪽으로 과대하게 미국 따라가느라고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이거 뭐 자기하고 비슷한 푸틴이 이게 저거 흔들리네. 그러면 주변에서 시진핑이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미묘한 그게 이제 힘이거든요. 힘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랭이가 일단 찢어지고 있는데 자기도 막 힘에 벅찬데 이런 게 충격이 오면은 감당하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그 검색 강화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푸틴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직 아무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미국이 중간에 조종을 하거든요. CIA에서. 철호의 찬스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젤렌스키하고 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푸틴을 괴롭힐 것이냐. 이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향이 막 시진핑한테도 가고 김정은한테도 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면에 있거든요. 남북한이 일단 직면에 있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잘 대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